IMF IMF 도저히 네 지금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나? 네 지금 구멍이 생긴다 구멍. 어째 잘 메꿀 수 있겠나? 재수강을 할 예정입니다, 할아버지. 내가 손주를 잘 둔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었네. 네 지금 중요한 시기 아이가? 내가 네 믿고 가만히 있었더만 이래밖에 할 수 없었나? 나 때는 말이다 하루 22시간 쪼개가 쌍커피 흘리가며 그래 공부했다 이 말이야. 근데 니 한 봐봐라. 허구한 날 놀러 다니고 공부 안 하고 한 거 아이가? 시간은 금이야 금. 니 금을 그래 다뤄 되겠어? 니 한 대답해봐라. 아니요 할아버지, 전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얻었습니다. 학술대회에서의 제 모습은 그 누구보다 화려했고 제 커리큘럼도 차근차근 쌓여갔습니다. 쌓이고 있는 건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제 통장 잔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60개가 넘는 장학금을 섭렵하며 마음의 여유까지 생길 정도였으니까요.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동아리도 했습니다. 기타 보여드릴게요. 기타 동아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뮤지컬 동아리. 댄스 동아리. 할아버지, 이래도 제게 구멍이 있다고 말씀하실 겁니까? 도주이네, 니한테 시험 하나 내주려 한다. 어째 함 해볼 수 있겠나?